현이 뭐해? 개구리알 보고 있는데. 개구리알 보고 있어? 아빠. 응. 근데 이거 아빠가 가져온 거 아니지? 아니야. 창윤이가 가져온 거 같은데. 맞는데? 그렇지? 어. 와, 개구리알이 많네. 개구리알 많지. 응. 아빠가 가져온 거 아니고 창윤이가 가져온 건데. 어, 창윤이가 가져온 거지? 어. 개구리 뒷다리는 어딨어? 뒷다리 아빠가 그다나. 아, 개구리 뒷다리 끓여다. 끓여서? 어. 아빠가 개구리 뒷다리 먹었어? 어. 현이 다리끼는 언제 나올까? 그거는, 빨갛게 올라왔네. 그거는 방이겠다. 그거는 방으로 나왔는데. 그냥 맹이 캘 때? 어. 공룡 입 밖으로 빵 나왔어? 어. 그랬어? 어, 밖으로 나오게 해줬어, 공룡. 공룡을 밖으로 나오게 해줬어? 어. 어, 공룡 밖으로 나오게 해줬지. 그거 공룡 알인가? 어, 공룡 알이야. 그지? 공룡 알인가? 공룡 알 같은데? 공룡 알 같지. 어. 근데 어디로 있는 건 씨인데? 씨야? 어. 공룡 씨인가? 어. 공룡이 그 씨에서 자라겠지? 어. 그러면 공룡 그 물속에다 담아줘야 돼. 공룡은 물속에서 태어난대. 왜? 맞지? 응. 공룡 물속에 담아주자. 그건 못 담아. 못 담아? 미끄러져? 어. 그래도 잘해봐. 아빠 이거 가져가봐. 아, 이거 가져가봐? 어. 이렇게 놓을게. 오, 잘 온다. 그렇지. 그렇게 넣어줘. 공룡 태어나라고. 공룡 태어나면 현이랑 같이 놀면 되겠다. 왜? 그렇지? 공룡아, 잘 자라거라. 아빠 다 해줘. 아빠가 해줘? 어. 아빠가 도와줄게. 안녕해야지, 그러면. 안녕하고 아빠가 도와줄게. 오, 잡았다. 안녕! 아, 그래? 어제는 죽다가 살아났는데, 오늘은 수선화를 보여드릴게요. 활짝 폈습니다. 수선화가 번식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굵은 식물인데 뿌리로 번식하는 걸로만 알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저 밑에까지 피었어요. 이 녀석이 왜 우리 강아지, 아니 얘는 강아지 같네. 살이 조금 들쪘어요. 이렇게 저 밑에까지 쭉 올라와 있고 이게 경사지를 싹 뒤덮으면 더 예쁘겠다. 물살에 실려서 내려가나 아니면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나 잘 모르겠어요. 파드득 나물도 파드득 파드득 올라오고 있어요. 보통 참나물이라고 하는 건데 파드득 나물이래 정식 이름은. 그래서 이것도 곧 있으면 채취를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야, 장관입니다. 멋져요. 그리고 파드등 나물이 이렇게 있고 그냥 밟고 지나가요. 그래도 이 녀석들은 안 죽어요. 파드등 나물이 엄청 잘 번져요. 그리고 이거 시금치. 시금치가 아주 잘 됐어요. 겨울을 났으니까 겨울을 난 시금치는 훨씬 맛있다는 거 아시죠?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수선화가 고양이는 자꾸 저를 따라다니고 꼬랑지를 이렇게 훑어요. 훑어. 아, 이래서. 어? 수선화가 여기도 와있네? 어떻게 해서 여기 와있는지 모르겠는데 와있어요. 좋습니다. 예뻐요.
나와, 고양이. 얼굴 좀 보여줘. 얘는 눈 화장을 했어요. 얼굴 좀 보여줘. 안녕. 요즘 대파 값이 그렇게 비싸다던데, 대파를 사 먹을 돈은 없고 달래를 그냥 파 대신 먹어야겠어요. 이 달래 보면은 보이시려나? 아, 달래 뿌리가 실하게 올라왔죠. 여기 달래를 먹어야겠어요. 이거 달래 전부 다 달래예요. 응. 달래. 그리고 짜잔, 할미꽃이 올라왔습니다. 할미꽃 곧 얼굴을 활짝 피겠죠. 할미꽃. 네. 고양이가 또 왔습니다. 아, 그거 보니까 여기 굵은 달래가 저기 많이 있구나. 지금 멀어서 그렇지 이 정도면 제법 굵어요. 이제 달래장을 한번 해도 되겠는데. 야옹. 너도 달래가 먹고 싶어? 응? 너 달래 먹고 사람 될래? 어? 진짜로 먹으려나? 이 누룽이. 응? 아니 이게 누랭이지. 누랭이. 자빠져. 자빠져. 어, 털을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깨끗이 하지? 응? 너는 왜 이렇게 깨끗하니? 돼지. 이제 곧 있으면 달래를 키겠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에요. 이렇게 매화가 피기 시작했어요. 아, 향기. 매화 향기 아주. 와, 매화 향기 정말 끝내주네요. 혼자 보기 아까운데. 어쨌든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보고요. 이 매화는 또 가지치기를 겨울에 했어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하고 또 봄 가지치기를 해서 매화 꽃을 나누겠습니다. 이야, 향기가. 어, 봉치 말래르기가 싹 가시네요. 꽃밭에 누워볼까? 돗자리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점심을 먹을까? 어쨌든 향기가, 매화 향기가 그냥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기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지붕이고요. 여기가 저희 감자밭, 밑에가 여기는 매화 꽃밭. 여기까지가. 야, 좋습니다. 향기에 취해서 뭐 오늘은 봄날에 봄을 즐겨야겠네요. 지금 요 녀석들은 물살이꽃인데 아직 꽃이 안 올라왔어요. 근데 곧 이 녀석들도 꽃이 올라올 겁니다. 쌀이나무 종류인데 물살이라고 해요. 근데 꽃이 하얘가지고 쪼만해가지고 되게 예뻐요. 여기는 사실 그 해마다 기러기가 와서, 아, 거위죠? 야생 거위. 뭐 오리라고 해야 되나? 두 마리가 쌍을 지어서 와서 여기서 잠깐씩 쉬었다 가는 곳이 있었는데 많이 허물어졌어요. 다시 파가지고 만들어줘야겠어요. 만들어주면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저기가 비밀스럽지만 우리 사냥산삼 심어놓은 곳. 찔레도 순이 많이 올라왔네요. 이파리가.
안녕. 이게 자세히 보면 먹을 것들이 참 많아요. 여기도 지금 부추가 올라왔거든요. 부추가 쑥쑥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만간에 며칠 안에 제가 쉬는 날 기력 회복을 위해서 부추를 자르고 냉이를 캐서 그걸로 비빔밥을 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돌나물도 살짝 뜯고 여기 지금 돌나물도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돌나물도 뜯고 부추 뜯고 달래로 장해서 밥을 비벼 먹으면 아주 끝내주겠죠? 며칠 내로 그런 거 하겠습니다. 이게 화살나무도 약으로 쓴다는데 화살나무도 제가 심지 않은 건데 엄청 굵게 잘 자랐어요. 여기도 무슨 이게 좀 베고 정리를 해야지. 워낙 바빠가지고 다 깔끔하게 정리를 못했네요. 저 끝에 밥 매화가 피어있고 네. 좋은 날입니다. 봄날에 봄을 즐깁시다. 저는 멀쩡해졌습니다. 안녕.